이 제목을 빌미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빌미로 지은 이유요? 응. 있죠. 비엔이. 임팩트가 있어요. 원래 빌미가 아니었고 다른 제목이었었는데. 원래 뭐였나요? 있어요. 네, 그건 비밀. 자,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대학 노다락반 김동현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가열차게. 자, 이게 몇 이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약간 익숙해졌어요. 방금 전에 래퍼 한 것처럼 빨랐죠. 공연을 재밌고 빠르게 소개하는. 근데 재밌게 이거 얘기할 때 솔직히 약간 나는 뭐라 그럴까 부끄러워. 지인들 많이 뭐 재밌다고 저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재밌던데 와 나도 좀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그런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댓글 하나 있나?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거기에 또 더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댓글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재밌게 보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연회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입니다. 아, 매월 한 작품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작품은요 연극 빌미입니다. 제목 좋아요. 빌미. 일단은 연관 빌미 쳤을 때 공연 기본 정보가 나오네요. 2021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포스터가 이게 뭐야? 데칼코마니아? 데칼코마니아예요. 빌미 얼굴이 여러 명 들어가 있고 굉장히 추리극을 연상시키는데 느낌은 호러? 막 이런 느낌 나요. 이거 가면 같은? 가면이네. 얼굴, 인간, 사람의 얼굴 4개가 이렇게 써 있는데, 가면이야, 가면. 일단, 빌미는 뭐, 여러 가지 평을 받았는데, 제가 홍보 영상이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고집과 진실의 경계를 두텁게 만들면, 꽤 재미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와, 무대 대박! 오! 와, 진짜 재밌어, 무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런 무대 메커니즘. 아, 이 영상 대박인데? 아, 진짜 무대에 물이 깔려 있고, 아, 물에 빡 빠지고 비가 오고, 사실 이거 되게 장치가 쉽진 않거든요. 제작비 많이 들어갈 텐데. 야,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이 작품 와, 와요, 와. 재밌네. 아, 꼭 봐야 되겠어요. 넘어갈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 연출 최은성 연출입니다. 그리고 이정경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연출입니다. 예, 저는 극단 인어에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작품 빌미를 쓰고 이번에 다시 재공연 연출을 하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우님. 저는 극단 인어 단원이자 빌미에서 최승현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정경입니다. 단체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10년 차예요. 10년 되신 거예요, 이게? 예, 예. 2012년도에 예. 창단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극단 인어에 대해서 이제 한 줄로 또 한 번만 딱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한 줄. 한 줄. 예. 극단 인어는 뭐뭐다, 뭐 이런 거? 극단 인어는 한자풀이. 한자풀이? 한자풀이 하면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냥 그게 제일 간단하고 알아먹기 쉽죠. 사람의 말. 여기 있어요. SNS 통해서 보니까 뭐 인간은 나 아닌 인간과 관계한다. 또한 인간은 그들의 사회에 속하는 동시에 그 사회와 관계하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넘어갈까요? 앞으로 극단 인어는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은지
어떤 극단이 되고 싶은지. 아 이거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극단 시작할 때는 아 극장을 하나 갖고 제작도 하고 공연도 늘 레퍼토리를 올리는 극단이 되어야겠다라고 다 꿈을 꿨죠. 그리고 실제 했네. 예술공간 서울에서 한 5년인가 했었죠. 네, 그때 이성구랑 박정석이랑 셋이서 했었다가 지금은 지금 극장 자체가 다 뭐 거기 아파트 짓는 통에 아예 없어져서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텐데. 아 극장에서 레퍼토리 극단이 되는 꿈은 꾸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지금 이제 10년이 됐고 인간 극단의 수명이라는 게 뭐 100년 갈 수 없는 거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뭐 제가 40 중반에 시작했으니까 뭐 30년 가면 거의 미라클이죠. 아니 아이고 소자명만 주세요. 더 넘어갈까요?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민낯이 처절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낯? 가장 밑바다? 웃기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악의 평범성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작품이고요. 인간이라는 게 어쨌든 사회적인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의 민낯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 녹아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을 빌미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빌미로 지은 이유요? 뭐 있죠. 빌미입니다. 임팩트가 있어요. 원래 빌미가 아니었고 다른 제목이었었는데 원래 뭐였는데? 있어요. 네, 그건 빌미. 넘어갈까요? 우리 이정현 배우님. 네. 최연석 연출님과의 작업 어때요? 굉장히 치열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네. 네. 넘어갈까요? 스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한번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진짜 안 끌리는 거야? 예쁘다! 진짜 안 끌리는 거야? 무거워서? 죽은 시체 숨기는 거예요? 다 보려고? 이게 뭐야? 이거 뭐 상자예요 원래? 뭔가? 테이블? 테이블 밑에다가? 원래 거기에 식탁보가 깔려있어서 다 보이지가 않는데 그걸로 이제 숨기는. 죽은 사람은? 그 소꿉친구의 아버지. 네. 아 근데 막 궁금해지는데? 궁금해져요. 너무 뭐라 그럴까? 어떻게 뭐 때문에 싸워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지 죽어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아 이거 재밌네. 아 근데 이런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있나요? 뭐 이런 작품을? 계기요?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하셨어요? 뭐 다 죽여버리자 막 갑자기. 이거 어딨어요 계기가. 작가가 글 쓰는 건 계기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까요? 자 공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공연은 뭐다? 이 그러니까 이 빌미는 뭐다?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먼저 연출님부터. 저 포스터에 적혀있는데 악의 탄생을 지켜보라. 악의 탄생을 지켜보라. 포스터의 메인 카피다. 악의 탄생을 지켜보라. 아, 우리 그 이정경 배우님. 우리 사회다. 빌미는 우리 사회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이유? 굉장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유형이 모두 합쳐진 집합체이기 때문에. 인간 군상 유형들이 네. 이 작품에 다 녹아있다. 네. 그래서 빌미는 우리 사회다. 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어떻게 이 출연자들 촬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부터. 처음 해보는 경험인데 이게
또 홍보가 많이 돼서 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져서 극장에 많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요. 우리 지금 이정경 배우님. 굉장히 떨리는 경험이었고요. 이제 두서없이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고요. 공연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빌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빌미! 악의 탄생을 지켜보라. 자, 7월에 올라가는 공연, 다른 공연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별입니다. 극단 넷돌이 제작하는 연극 아인슈타인의 별. 자,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합니다. 히어더쿰에서 공연. 자, 정범철 연출입니다. 해뽀빠! 별에서 온 편지입니다. 소극장에서 21명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고 합니다. 예, 다양한 악기가 등장하는 또 움직임 극이고요.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플랫폼 74에서 합니다. 연출 한백이죠. 자, 트리거입니다. 극단 현에서 제작하는 연극 트리거. 안녕 말판씨로 이름을 알렸던 홍루현 연출의 작품이에요. 3인극이고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어터 쿰에서 합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극단 작은 신화의 우리 연극 만들기 14번째 연극. 믿을지 모르겠지만 14번째라는 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2021년 미량 공연예술축제 우수연극제 초청작이고요. 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추락2입니다. 아, 추락1의 은연작 추락2. 이분법 앞에 개인으로 서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을 다룬 이야기고요.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프로젝트 그룹 빠다밥에서 제작하는 작품. 김한내 연출입니다. 내부자거래입니다. 극단 놀땅 제작의 내부자거래.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여는 무대에서 하고요. 최진아 연출입니다. 허스토리입니다. 7회 무죽 페스티벌 참가작이고요. 세 중년 여배우들의 옴니버스 연극. 극단 무아지경 제작이고요. 김성진 연출입니다. 뇌까리다. 2020년 친일탐구 권리작년에 참여했던 뇌까리다의 재공연 소식입니다. 다양한 뇌세포 유형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지고요. 자, 극단 사계탐사 제작입니다. 이지영 연출입니다. 오늘 공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죠. 다음엔 더 재미있게, 재미있는 프로그램,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린 젊으니까.